지금부터 제63주년 4.18 기념 헌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4.18 기념 헌화식 사회를 맡은 총무처장 김동헌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어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헌화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헌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승명호 교우회장님을 대신하여 황성철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경우 사월혁명고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잠 좀 늦으셔서요.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규 교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혁 연구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세종 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을식 의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훈 석주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금님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근 총학생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4.18 기념 헌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총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총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음은 황성철 교회 수석 부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경호 회장님께서 지금 막 도착하셔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장경호 사월혁명 고대 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이동훈 석주회 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교수의회 강영정 의장을 대신해서 김태곤 교수의회 부의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임금님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 지부장님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박성근 총학생회 회장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이상 7분의 헌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18과 관련하여 귀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원 총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우회 황성철 수석부회장님, 사월혁명 고대 장경우 회장님, 석주회 이동훈 회장님, 1960년 4.18 고대생 의거의 주역으로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학생대표와 직원대표님들을 비롯한 고대가족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4.18 의거 63주년 헌화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궂은 날씨입니다만 올해 대학 캠퍼스는 모처럼 봄다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년이 넘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했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올해는 사랑하는 재학생들이 캠퍼스 곳곳에서 마음껏 젊음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맞이한 올해 봄은 참으로 오랜만에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력 가득한 봄이라고 하겠습니다. 1960년 4월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봄이었습니다. 그 민주화의 봄이 오기까지 수많은 젊은이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그 대열의 선봉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63년 전 바로 오늘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 모인 당시 3천여 명의
고대생들은 자유, 정의, 진리 드높이자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교문을 뛰쳐 나갔습니다. 그날 4.18 고대생 의거는 다음 날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난 4.19 혁명의 도화선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4.18 의거에 나선 우리 선배들은 불의한 정권에 고용된 정치 깡패의 폭력에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4.19 혁명 당일에는 홀로 경무대 앞으로 달려간 화학과 5사학번 김완령 선배가 경찰의 총탄을 맞고 희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선배님들이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은 지금도 우리 후배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며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정신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1905년 교육을 통해 나라를 구하자라는 숭고한 건학이념과 인천 김성수 선생의 공선 사후의 이타적 정신 그리고 자유정의 진리의 교훈은 4.18 의교를 통해 고려대학교를 넘어 대한민국의 보편정신으로 승화했습니다. 이처럼 고려대학교는 시대마다 마주친 민족과 국가의 위기를 자신의 책무로 받아들여 당당히 이를 이겨내고 역사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저는 이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 역사와 전통이 오늘 우리가 오늘날의 대학 위기를 넘어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이 담당해온 지식 생산의 역할을 이제는 혁신 기술을 앞대운 에듀테크 기업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요인 못지않게 대학이 그동안 스스로의 논리에 빠져 현실 문제를 외면해 온 것이 지금 대학 위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이 자신이 속한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때 이러한 대학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그동안 수많은 국가적 사회적 위기를 이겨내는 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 역사를 계승하여 우리 고려대학교가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연구와 교육 혁신을 이뤄낼 때 지금의 대학 위기를 이겨내고 대학 본연의 위상을 높이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더 강한 고려대학교, 인류의 미래 사회에 공헌하는 고려대학교로 발전하는 것이 4.18 정신의 진정한 계승이자 승화라고 확신합니다. 4.18 의거가 4.19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혁명을 일으켰듯이 고려대학교가 시대에 필요한 혁신과 변화를 과감하게 이뤄낼 때 우리 사회는 지금의 대학 위기를 이겨내고 대학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63년 전 4월 18일 그날은 온 겨레가 우리 고려대학교를 바라보며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4.18 의거 63주년 헌화식을 거행하며 이 땅에 민주주의의 위대한 영광을 가져온 선배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고려대학교가 더 강한 고려대학교로 거듭나 결의의 등불이자 희망으로서 위대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헌화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4.18 의거의 위대한 정신이 고려대학교 역사에서 영원히 힘차게 맥박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승명호 교회장님의 말씀을 황성철 교우의 수석 부회장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네, 급한 일로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마음을 보내신 승명호 교우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총장님과 모교 교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4월 혁명 고대 장경우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고대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4.18 의거 63주년을 맞이합니다. 63년 전 바로 이 안암동 교문을 출발해 광화문으로 달려간
젊은 고대생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과 뜨거운 함성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현대사 최초의 민주혁명인 4.19 혁명은 60년 4월 18일 고대생 의거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4.19 혁명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탕류의 역사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후세의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결기 어린 선언문과 함께 민주 이념의 쟁취를 위해 떨쳐 일어섰던 선배님들의 뜨거운 마음을 깊이 되새겨봅니다. 존경하는 고대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모교와 교우들이 기여한 많은 일들 중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4.18 의거라고 생각합니다. 63년 전 젊은 고대생들이 플랜카드에 새겼던 자유, 정의, 진리를 드높이자라는 문구는 4.18 정신과 고대 정신이 서로 맞닿아 있음을 증명합니다. 4.18 의결을 통해 고대 정신은 한국 사회의 보편 정신으로 확산되었고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4.18 의거의 주역이신 선배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불굴의 용기, 행동하는 지성, 깨어있는 양심의 가치가 자랑스러운 모교의 역사와 함께 후배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 부디 앞으로도 오랫동안 꿋꿋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4.18 의거 63주년인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4월 혁명 고대 회원님들의 건승과 모교 고려대학교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교회장 승명호 대독. 다음은 장경우 4.18혁명고대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축사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4.18 의거에 관련한 실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의거 실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총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년 전 오늘 3.15 정부통령 선거에 부정을 폭로하며 관련자 처벌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청 앞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복귀하는 도중 집권층의 사주를 받은 정치 깡패들의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던 고대생들, 바로 이 4.18 의거는 곧바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세계 10대 경제국가로의 도약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바탕 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유, 정의, 진리의 표상인 고려대학교의 4.18 의거는 큰 몫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합니다. 4.18 선언문에는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탕류의 역사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세에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앞 이 비문에는 조준 시인이 쓰신 1960년 4월 18일 사악함과 불의에 항거하여 독재와 압제의 사슬을 끊고 분노의 발길을 터뜨린 정의의 함성을 새겨 그날의 분하고 바로 이곳에 우리의 비문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시의 주역들이 이 자리에 참조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중 4.18을 주도했던 몇 분 선배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중희 전 장관님 계십니까? 예, 저를 쓰시고요. 또 조남조 의원님 안 나오셨습니까? 아, 예. 김유진 의원님,
가지고 앞에 계십니다. 네, 강우정 회장님. 뒤에 계십니다. 강우정. 당시에 학생회 회장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윤용섭 회장님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윤용섭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독고중원 선배님 앞에 계십니다. 아마 오늘 자리는 안 했는데 박찬세 선배님이 이 발경을 쓰셨는데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분들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월혁명 고대를 창립하시고 지난 19년 동안 고려대학교를 4.18 의거의 참뜻을 되새기며 전 고대생들에게 그 정신과 뜻을 이어가기 위한 크고 작은 일들을 해오면서 4.18혁명 고대를 끌어오신 초대 고 이기택 선배님과 오늘 찬 김명중 선배님 그리고 박규진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4월의 활화산이라는 책자도 발간했고 수상집도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19년의 역사를 갖고 활동해온 4.18혁명 고대가 그동안 임의단체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배익순, 김유진, 김규태, 장광준, 전병직 부회장님 등과 함께 특별히 우리 교우이신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각별한 협조로 지난 2월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4.18 고대의 의거와 4.19 혁명의 위상과 색채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함께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퇴색되고 소홀히 다루어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우리 고대인들에게조차 그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려대 역사는 민족 고대, 항일 고대, 반탁 고대, 반공 고대, 민주 고대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념하고 후학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역사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4.18 기념관이 명목상으로는 있으나 그 실상은 내용이 빈약합니다. 4.18 의거는 위대한 신념이고 항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온 깊고 오래된 고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자유, 정의, 진리에 대한 갈구요.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지켜내기 위한 표현이자 행동하는 지성인의 표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4.18 의거에 직접 참여하셨던 선배님들께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새로 취임하신 김동원 총장님과 오늘 승명호 교회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부회장님 그리고 많은 이사님들, 학교 교수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은 석주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주 회장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4.18 6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대의 가슴에 민주주의를 아로새겼던 그날, 우리 역사에 인권, 자유, 평등의 깃발을 올리던 그날, 다시 한번 기념탑 앞에 서서 선배 영령 앞에 삼가 머리를 숙여 존경과 추도의 마음을 올립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항쟁의 주역이셨던 선배님들이 자리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4.18혁명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한 거였습니다. 학생들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힘을 더한 시민항쟁이었습니다. 당시 모교의 선배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총궐기 선언문을 발표한 후 세종로, 태평로 일대로 진출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의 청년 학생이 총궐기했고 그렇게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함께하셨던 시민 중 186명이 사망했고 6천 명이 넘는 희생을 치르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18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독재를 넘어서는 시민정신의 표상이요 민주정신의 본산입니다.
4.18 정신으로 인해 우리 고대는 행동하는 민주주의, 민족 지성의 진흥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때 종로를 흔들었던 함성은 고대인의 심장에 담겨 민족의 동양으로 자라나는 혼뿔이 되었고, 자랑스러운 고대의 깃발은 유심의 어둠에선 민주화의 횃불로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시대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정신은 6월 민주항쟁의 주역이었으며 촛불로 다시 타오른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시원이요 뿌리였습니다. 그 정신 끝까지 후배들이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해마다 세월은 다시 오고 민주주의는 깊어갑니다. 아남의 진달래는 지칠 줄 모릅니다. 천지를 울렸던 4월의 역사, 그 한가운데 아직도 고대 정신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자유, 정의, 진리를 되새기며 4.18 혁명 앞에 더 강해지는 고대 정신을 소망합니다. 청춘과 희망이 넘치는 이 아름다운 민주주의 산실에서 고대 정신을 가꾸고 지켜오신 선배님들과 4.18 혁명 앞에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60년 출정 당시 선언문을 박성근 총학생회장이 낭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3대 서울 총학생회장 박성근이라고 합니다. 1963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일어났던 부정선거로 인해서 마산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사상자와 무고한 학생들이 시민공상당으로 몰려 고문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4월 11일 마산 시위에서 실종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눈에 치루탄이 박힌 채로 참혹한 시체로 발견되었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과 그리고 고려대학교 선배님들께서 4월 18일 학생혁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의 3천여 명의 학생들은 진정한 민주이념을 쟁취하기 위하여 봉화를 드높이자라는 선언문을 낭독하였고, 그리고 그 선언문을 들고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올해 4월은 더더욱 푸르를 수 있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젊음을 불태울 수 있는 삶이 지속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만들어주셨던 자유, 정의, 진리의 가치를 저희가 좀 더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배님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4.18 헌화식에 와주신 모든 선배님들, 고대 가족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도 저희 후대에게 더 좋은, 더 푸르른 젊음을 물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4.18 유고 선배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63주년 4.18 기념 헌화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